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900시온 한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아이자이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또한 it shall come to pass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In that day 그날에. That 바로 이 that가 요 이틀을 얘기하는 거죠. His burden 그의 이짐 짐이 shall be taken away, 벗겨질 것이다. From off, 바로 thy shoulder, 너의 그 어깨로부터. And 또한 his yoke, 그의 멍에가 from off, thy neck, 너의 목으로부터. And 또한 the yoke, 그 멍에가 shall be destroyed, 파괴될 것이다. Because of, 뭐 때문에? The anointing,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그 이런 분들에게는 그 기름 부음을 했죠. 그런 의미의 기름 부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미끄러져서 빠져나오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라고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is come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to 아이아트한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패스드 지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to 미그론으로 그리고 at 믹메시에 그가 has laid up 진을 쳤다는 거죠. his carriage 그의 여장들을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he는 아시리아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are gone over, 통과되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를? The passenger, passage, 그 관문을. 그래요. 그들이 have taken off, 뭐뭐신가를 취하다, 뭐뭐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취했느냐? their lodging, 그들의 그 휴식을 묵는 거니까 이 롯지가 묵는 거니까요. at 게바 어디에서 그 여장을 풀었냐면 게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풀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자 라마 이게 그 사무엘의 고향이죠. is afraid 겁이 바짝 질렸어요. 그리고 give out 사워, 사워의 그 통치하던 근거지가 기부하죠. 이 기부하가 이즈 플랫 도망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달아나게 바빴다 그런 의미죠. Lift up, 높여라. Thy voice, 너의 목청을. O daughter of Galim. 겔림의 딸들이여, 카우즈 하게 하라, 이트 그것으로 하여금 to be heard 들려지게, unto 레이시에 오 poor 아나돗 오 처량한 아나돗스여, 메드미나 메드미나 아들이 이즈 리무브드 옮겨졌고 The inhabitants, 그 거주민 of 게빔의 거주민들이 개들 몰려들었어요.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모았다 하니까 몰려들었다는 거죠. 근데 왜 몰려들었느냐? to flee, 도망치기 위해서. 아시리아 왕이 왔다는 소식에 겁이 바짝 나서 그런 거죠. as 바로 yet, 여전히 쉬어 있게. 그가
어떻게? remain, 남아있게, and nob, nob이라고 하는 땅에, that day, 그날. 그는 shall shake, 흔들 것이라는 거예요. his hand, 그의 손을 against the mount of the daughter of Zion, 자이온의 딸들의 산, 그 제루살렘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죠. The he of Jerusalem. 여기에 지금 이제 풀어서 나오네요. 제루살렘에 있는 그 산. Behold, 보라. 뭐를 보냐? The Lord로 보라는 거예요.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주 여호와를. Shall 뭘할 것이냐? 로프. 잘라낼 것이다. The bough. 큰 가지를. with terror, 공포로서, 무서움으로, and 그리고 the high ones, 그 높은 사람이에요. of stature, 키가 높은, 그러니까 덩치가 좋은 이란 뜻이죠. me, be hewn down, 잘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훤칠하게 자란 나무가 톱으로 잘라지게 된다는 말이니까 결국은 고관 대작들이 잘려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중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죠. And 또한 더 허우티 그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이 shall be humbled 낮춰지게 될 것이다. 다 수동태가 지금 계속 쓰이고 있죠. 실제 수동태가 한국어에서는 별로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영어에서 수동태를 해석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죠. And 또한 he 그가 shall cut down 잘라낼 것이다. The thick hitch 그 아주 깊은 of the forest 그 숲을 with iron 여기서 iron이라고 하는 것은 쇠 도끼란 뜻이죠. 그리고 레바논이 shall fall 떨어지게 될 것이다. By a mighty one 힘센 자로 하여금 로 인해요. And 또한 대얼 유도부사네요. shall comfort 삐져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A rod 한 가지가 out of the stem 그 줄기로부터 of 제세 제세의 줄기로부터 제세의 줄기라고 하는 건 제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And 그리하여 branch 가지 하나가 shall grow out 삐져져 나올 것이다. of his roots 그의 뿌리로부터 제세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And 또한 the spirit of the Lord 여호와의 영이 shall rest 머물게 될 것이다. upon him 그에게 그 싹이 구루터기에서 나온 싹을 얘 지금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The spirit of wisdom 지혜의 신과 and understanding 명철의 신. 그 and에 의해서 wisdom과 understanding이 한꺼번에 더 스피릿을 꾸미는 거죠. 또한 The spirit of counsel and the might. 충고자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고문들이죠. 과그 힘센 자들의 영. 또한, the spirit of knowledge. 지식과 of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영. and 또한 shall make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힘 그로하여금 of quick understanding 아주 이해를 빠르게 in and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and 또한 이 그가 shall not
졌지.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After the sight of his eyes.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Neither 또한 reprove 꾸짖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After the hearing of his ears. 그의 귀에 들리는 거에 의해서. But 오히려 with righteousness. 의에 의해서 쉐어할 것이다. 이 그가 그 제세의 뿌리에서 나온 브랜치를 얘기하는 거죠. 젖지, 심판을, 더 푸얼, 가난한 자들을, 아니 그리고 리프로브, 훈계할 것이다. With equity, 평등하게, all the meek of the earth, 이 땅의 온순한 자들에게. And 또한 he, 그가 스마이트 쳐 부실 것이다. The earth 그 땅을 the rod 그 회초리로 of his mouth 그 입에서 나오는 and 또한 the breath 그 숨으로 of his lips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것들로 이런 rod나 breath나 이런 것들로 쉐어 할 것이다. 그가 뭘 슬레이 할 것이다. 도살할 것이다 라는 거죠. 더 위키드, 더 플러스 형용사 구조예요. 해서 사악한 자들. And 또한 righteousness, 공의가 협이 뭘 하게 된다? The gold, 띠를 띠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Of his loins, 그의 허리에. 또한 Westfulness, 그 충복이 또한 The God of His Reigns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띠를 띠게 될 것이다. 더 Woof 늑대들이 어서 또한 되어 살게 될 것이다. With the lamb, 양과 함께 and 또한 the leopard, 표범들이 shall lie down, 누워있게 될 것이다. With the kid, 어린애들과 함께 and 또한 the calf, 송아지와 and the young lion, 사자 새끼, 그리고 더 fatting 가축들이 together 서로 간에 어떻게 하겠다? 함께 거주와 dwell하고 write down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 서브젝트를 일단 지우죠. 여기 지금 동사가 빠져 있으니까요. And 또한 little child 아기들이 shall lead 그들을 댐, 이, 뭐, 가축, 사자, 표범, 뭐, 이런 것들이죠. 독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And, 또한, the cow and 소와 the 배열, 곰이 shall feed, 함께 먹을 것이다. 열 영 원즈 그들의 새끼들이 이게 소나 곰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꼭 소나 곰뿐만이 아니고 지금 앞 얘기서 앞에서 쭉 나온 뭐 사자, 독사 뭐 이런 걸다 지금 포함하는 거죠. 셔 라이트 다운 뒹굴 것이다. 투게더 함께 앤 그리하여 더 라이온 사자가 셔 이트 먹게 될 것이다. 스트로우, 볏짚을, like the ox, 소처럼. And, 또한, the sucking child, 젖먹이들이, shall play,
놀게 될 것이다. On the hole of the asp, 독사의 굴에서. And 또한 the winged child, 그 유아식을 하는 어린애들이죠. 요 서킹보다는 조금 성장한 사람이죠. 여기 서킹이 주로 이제 막 태어나서 한 5, 6개월 이렇게 된 거에 비한다면 요 윈네드는 한 1년 정도 된 아기들이죠. Shall put 넣을 것이다. His hand 그의 손을 on the cockatrice den 그 독사의 굴에. They 그들은 shall not halt 상하지 않을 것이다. Nor 더 이상 또한 destroy 파괴되지 in all my holy mountain 내 거룩한 산에서 for 왜냐하면 the earth 그 땅이 shall be full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of the knowledge 지식으로 of the Lord 여호와를 아는 아주 뭐처럼 the waters 그 물이 cover 뒤덮고 있는 더시 바다를 것처럼 이 오브젝트죠. And 뿐만 아니라 in that day 그날 내는 대열 유도부사예요. Shall be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A root of 제세 제세의 뿌리가 이 제세의 뿌리가 이 위치죠. 그가 shall stand 서게 될 것이다. For an ensign of the people 사람들의 깃발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우선은 인식표라는 의미가 있고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군대라는 거죠. 그걸 보호하는 군대 To it 그것에 쉐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젠타이어스 이방인들이 시크 찾게 될 것이라는 거죠. 원래 이 앤슨을 이 이방인들이 찾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his rest 그의 거처가 shall be glorious 영광의 깃들 것, 영광이 깃들 것이다. 그의 거처에. And 또한 it shall come to pass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in that day 바로 그날에 이 it가 뭐예요? 요 that죠. 이 that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 that를 보면 the Lord 여호와께서 shall set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His hand 그의 손을 Again, 다시. The second time.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회차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아담을 통한 일부터 제이콥을 통한 그 언약의 백성을 꼽는 것. 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 두 번째 이런 일을 하게 되냐면 to recover 회복하기 위해서 the remnant 그 남은 자들을 of his people 그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에요. 위치 이게 그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죠. 그들이 shall be left 남겨져 있게 될 것인데 from Assyria, Assyria로부터 패망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from Egypt, 이집트로부터도 And 그리고 from Petros, 페트로스로부터 And 그리고 from Cushi, 쿠시로부터 And from Elam, 엘람으로부터 그리고 from Shinar, 시날로부터 그리고 from Hamat, 하마스로부터 And from the islands of the sea, 그 바다
아에 있는 섬들로부터. 그러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라는 얘기죠. And 그리하여 그가 shall set up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An ensign 깃발을 for the nations 그 나라들을 위해서. And 그리고 shall assemble 불러 모을 것이다. The outcasts of Israel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and 그리하여 궤돌을 불러 모을 것이다. 특에돌 그들 모두를 더그 불러 모으는 대상이 누구냐? 더 dispersed 흩어진 of Judah 주다의 그 흩어진 자들을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이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 four corner라고 하는 것은 네 군데의 구퉁이란 뜻이 아니고 이곳저곳 해서 온 땅에서라는 의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20개의 벌써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아이자이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